2024년 고2 모의고사 6월 39번 우리 문장넣기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신 고부니까 미리 얘기를 하면 문장넣기로 들어갈 자리는 바로 3번이다. 3번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단락의 전체적인 단락 구조는 그래. 어떤 배경 설정을 하고 있어. 배경 설정에서 자,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자기 화제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진술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핵심되는 부분은 선생님 핑크색으로 친 부분이다. 자, 그런데 이 단락은 우리가 뭐 변형제로 나온다 그러면 딱 이제 문장 넣기가 좋았는데 지금 문장 넣기가 나왔고 그래서 또 다른 뭐 변형 문제는 순서 문제가 제일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이제 나눈다고 하면 but, 그 다음에 but, 그 다음에 since then 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 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만일 그 빈칸으로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친 부분 이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가져오는지 보자. 자, 상상해봐. 자, 뭐를? 10명의 그 일하는 미국인들 중에 10명 중 7명이 got fired. 내일 해고된다고 한번 상상해봐라. 야, 10명 중 7명이니까 거의 70%가 해고된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얘기지. What would they all do? 야, 그들 모두가 뭘 할까? 이렇게 이제 실직했는데 도대체 걔들이 뭐 하겠어? 그러면서 It's hard. 그것은 힘듭니다. 자, 가져오신 조다. 뭐가 힘드느냐? 믿는 게 힘들대. 뭐를? You'd have an economy at all. 너가 경제를 가지게 될 건지가 조금이라도 경제를 가지게 된다. 이 얘기는 조금이라도 경제가 굴러가게 할 수 있을지 믿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 만약 너희가 그 핑크 슬립 밑에 나와 있지? 해고 통지서를 준다면 누구에게? 노동력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준다면 네가 경제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 야, 아까 위에서 그랬잖아. 70%를 해고한다고 그랬잖아. 사람들이 70%가 해고되는데 그 사회가 굴러가겠어? 그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겠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지. 그러나 that is what industrial revolution did. 그게 산업혁명이 했던 것이다. 자, 누구에게? 19세기 초기 노동력에게 산업혁명이 했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한 70% 이상의 사람들을 바로 해고해버렸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락은 뭘 얘기하느냐? 그럼 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궁금증이 들잖아. 도대체 어떻게 경제가 지속이 되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낼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지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 단락에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200년 전에 미국인들의 70%가, 미국 노동자의 70%가 농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 짓고 살았다 이 얘기야, 70%가. 자, 그런데 오늘날 자동화는 has eliminated all.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서 but은 except의 뜻이다.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들 일자리의 한 1% 제외하고는 이 자동화가 모두 없애버렸다는 거야. 이 자동화가 뭐야? 바로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바로 이 모든 일자리를 없애버렸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건 분사구문이네. 뭐 하면서? 그 일자리들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들이 막 트랙터나 이런 것들, 그런 기계가 이제 대체하게 되었다는 거지. 자, 그러나, 그렇게 대체된 the displaced workers, 대체된 노동자들이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대. 그냥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계속 위로 가는 거야. 대신에, 이 대신에가 뭘 받는 거니? 이런 대체된 노동자들이 한가롭게 앉아있는 대신에 그 자동화는 수억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었어. 어디에서? Entirely new field.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수억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쫙 펼쳐진다. 이게 바로 핵심 아이디어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한때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man이 동사로 쓰면 어떤 일자리에서, 직종에서 일하다, 공장에서 일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 공장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공장?
농기구, 자동차, 그리고 다른 산업 상품들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 노동자로 이제 일하게 되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후로 wave upon wave, 파도 위에 파도니까 뭐겠어? 계속된 파도지. 새로운 직업에 계속된 파도가 도착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냐? 가전제품 수리공, 식품화학자, 사진작가, 그 다음 웹디자이너,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야. 아, 이거는 그 분사구문이다. 각각의 직업이 이전의 자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빌딩, 쌓여가는 가운데, 이 얘기는 성장해 가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대다수들은 are doing jobs.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한 설명이다. 어떤 일? 1800년대의 농부들이 상상할 수 없었을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무슨 얘기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배경에서 얘기한 게 무슨 얘기야? 이 배경에서 질문을 던진 거야. 응? 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 제대로 돌아갈까? 경제가 돌아갈까? 했는데 답변은 뭐였어? 돌아간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야? 바로 자동화가 수억 개의 일자리를 새로운 분야에서 만들어내어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지. 자, 우리가 왜이 시점에서 이런 단락이 나올까? 바로 지금이 거의 산업혁명 시기와 같은 시기거든. 지금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AI의 시대가 완전히 우리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들이 진짜 뭐 오히려 이 산업혁명 때보다 더 심하게 아마 기존 일자리들이 없어져 버릴 거야. 하지만은 그런 상황 안에서도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사회는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니까 너희들이 이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 단락을 만들었겠지, 그지? 자, 그래서 뭐이 단락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 그래서 변형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순서 문제가 제일 나아. 여기서 but 이 부분 그것이 하면서 산업혁명이 했던 거다. 그것이 바로 앞문장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but 하면서 대체된. 여기 바로 앞에 그 일자리를 대체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대체된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동화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 요 since that. 이세 부분 이용해서 순서 대비 잘 한다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